이상은 지구에서 살기 힘들어진 인류가 우주에 쉘터를 짓고 그 내전이 일어난 22세기의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. 살아있으니까 대답을 하지. 정의라고 하는 아이콘에 대한 이야기이죠. AI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, 액션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현장의 팀장이다.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. 연성화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한국적인 SF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.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처음에 이제 서현 역으로 떠올리는 순간 갑자기 너무너무 이 정의라고 한 작품이 되게 하고 싶어졌어요. 윤서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연구소의 팀장으로 있는 인물입니다. 그 액션 하나하나에 사실은 되게 큰 감정들을 실어서 할 수 있는 되게 흔치 않은 배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승리의 키가 바로 저 정의예요. 제가 완전 전설의 용병이거든요. 전투력, 전술력 모든 거를 다 갖춘 최정의 리더 출신이고요. 정의, 윤정의는 사실은 이제 과거의 인물이고 실제 하는 지옥에 갇혀버린 그런 인물이자 프로그램이자 어떤 존재인 거죠. 연구소장 김상훈 소장입니다.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여기 현장은 정말 꿈의 직장이 아닐까. 상우는 이제 정의의 뇌를 복제해서 전투 지휘를 할 수 있는 AI를 만들려고 하는 랩의 소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. 사이버펑크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있는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더 디스포토피아적이고 공장이나 아니면은 더 기계적인 요소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룩이죠.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둔탁하고 현실적인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. 로봇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미지, 싸움을 했을 때의 쾌감 같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액션적인 컨셉을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. AI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의 스스로는 사람으로 알고 근데 이제 상대가 로봇이기 때문에 이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액션을 했을 때 좀 멋있고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술 감독님하고도 굉장히 여러 회의 끝에서 좀 나온 액션이라고 알고 있고요. 간결하지만 굉장히 엣지 있는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는 SF적 세트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우리 정의 많은 사랑을 갖고 또 애정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. 재밌게 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형 SF 영화 정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만의 것인가?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. See you on Netflix. See you on Netflix. See you on Netflix. 두둠.